Hey guys, it's Sam her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oday we got some more IUTV for us. This one is Palette Epilogue 2. Let's get into some IU. And the only thing I've done was I pulled my subs up top already. Because it popped out with it. Coming with cake. She just wants the cake. How is it? Ah, 진짜 웃긴다. 아, 저기서 꽃가루를 쓰고 한 토퍼가. Is there with the hat? And my cake. 모른 척하기 애매하고. It's weird to pretend as if I didn't see it. 내가 모를 때 했을 것처럼 이렇게 해줘. 자, 나 모른다. 모르고 있다. 나 모르고 있다. I don't know anything. Wait, international age 23, but 25. So isn't it like, maybe I'm wrong or confused, but I thought it's like the year. Like when the new year starts, you're automatically a year older in Korea, right? And then when you actually have your birthday, then you're that age officially. I'm confused. Clearly, let me know if anybody knows how to explain it better. Wow! Oh, 웬일이야? 나 상상도 못했어. It's really unexpected. singing happy birthday to herself. 아, 뭘 빌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빌까? 뭘 빌지? 뭘 빌지, 오빠? 뭘 빌지, 뭘 빌지? He's like, I don't know, but hurry up. This thing's heavy.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아, 이렇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 주시고 And like she's trying to act so shocked. Oh, 아무래도 팔레트겠죠? 제 저의 상태가 25세 저의 상태가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서 또 타이틀곡 이름도 팔레트로 지었고, 네 지금 저의 상태를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팔레트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랑 뭐 크게 달라져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0년 전의 모습과 저를 비교해봐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저라는 그 이 알맹이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10년 후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해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도 아마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 리패키지 앨범에 넣으려고 찍었던 사진들인데, 라스트 판타지 때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찍었었는데 그때 비슷한 포즈랑 해가지고 6년 후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담았었어요. Six years apart, damn. 멤버도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아, 저기 혜선 씨가 우리 혜선이 맨날 잘못해. 그 혜선 씨가 새로 이제 들어왔고 한터 오빠가 또 새로 들어왔죠. 다른 기본 멤버들은 다 그대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랜만에 정규니까 한번 저거 찍자 해서 찍었는데 리패키지가 부산이 되면서 이제 그 사진은 그냥 우정 사진으로 남는 걸로. 자, 누가 할까요? 시작해 볼까요? 아이유티비예요. 이렇게 찍어주면 아이유티비가 되는 거예요. 아, 아이유티비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바빠. 오, 이쁘네. 맛이 맞네. 아, 이런 거 같은데. 아, 그래.
라스트 판타지 스페셜 음반에 책자에 들어있던 그 사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6년 전인가? 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멤버들이 그대로 와서 한번 그것을 재현해 보도록 제가 기획해 봤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지금 아주 그래서 얼굴이 다 울상이지만 They're all depressed. 10년만 지나보라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야. 지금 인터뷰하는 동안 뒤에 굉장히 바빠요. 저기 다가 있어. 주인공은 여기 나, 나 오늘 저쪽이 바빠. Look at the camera and look good. Are you? 막 멱살 잡고 맞아 맞아 머리채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멱살 안 잡았나 본데? 아 멱살 잡았어 여기 셀렉이 오케이 아이유 앤 글라스 아 양손 잡을 일이야? 양손 잡는다고? 너무 깊은 그 앙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 뭐야 약간 노노님처럼 결국엔 걸렁걸렁이야 이게 더 재밌네 다시 찍은 거보다 아니 내 것도 나와야겠네 아 돼지 같잖아 돼지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예뻐 뭐가 돼지야 아 저 언니 그래 네가 앞으로 가봐 어 앞으로 가봐 오 진짜 오 난 또 당했어 에이컨 나왔죠 이제 되게 어려지신 것 같아요. 저 어려요. I am young. 저 아직 어린데. 저는 완전 신입 매니저. 배 좀 지금 배 좀 넣어 배 넣어주세요. 지금 뭐 한두 오빠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어디 꼽는 거? I have a fabulous life. 나 지금 진짜 초라해요. 언니 옆에서.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이제 곧 결혼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상 컨셉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저는 이제 그 글러리 그 드레스 같은 기념으로 이렇게 입었고 또 저기 대단한 분이 또 한 분 나오실 거예요. 예뻐. 예뻐. 아,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예뻐. Dude, Ayu is like look at her, dude. She's too adorable, man. Too fucking adorable, bro. Yeah.
그때 카메라 내가 올렸어. 좋아. 아이유 팀이란 이제는 뭐 진짜 가족이죠, 가족. 이제는 또 서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서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채셔 때까지만 해도 크게 못 느꼈거든요. 이번 앨범에서는 근데 아이유 팀의 This backing music right now, I believe I've asked before. No, I think I've told you what IU song it is. Like it's like Black something or other. 그게 저에게 큰 I could be wrong. 팬사인회는 But it also gives me like Michael Jackson vibes or something.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되게 늘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팬사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이번 활동에서는 좀 팬사인에서 하고 오랜만에 활동이니까 많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팬을 했는데 이번에 놀라웠던 점은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와,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해외 팬분들이 생기는구나 하니 좀 신기하고 좋았어요. 네, 저희 제 생일이라고 그림을 다 그려주셨더라고요. 저기 정심초등학교였죠. 정심초등학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 퀄리티에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않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우리 팬들이 그린 그림이 도대체? 여기는 다 제대로 그린 그림이고 우리 팬들이 그린 그림 어딨어? 이랬는데 그게 우리 팬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못하는 게 없어 정말. 나는 그림은 진짜 Fans of the mural? That's pretty dope. 사진도 많이 찍고 또 피자랑 치킨을 또 드시고 계시기를 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는데 다들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도 해맑은 얼굴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있길래 또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는 이제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리패키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리패키지를 준비를 좀 꽤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팔레트가 나오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앨범은 굳이 리패키지가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그냥 팔레트는 팔레트대로. So for those of y'all that are like into albums and stuff, I'm not big on the album collecting or anything like that. What exactly is a repackage album? Is it something that they do on purpose? 저희가 기대하고 And like what's different about it, I guess, more than anything else. I guess that's what I'm trying to ask. Because she said this one doesn't need a repackage. Like what does that even, what do they mean by that? 구현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리패키지는 안 하기로 했고 So I can understand a repack is sometimes done as to boost sales of something. I can understand that, but like if they're talking about it before it's even come out that they don't need to do a repackage, I'm a little confused on that.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뭐 I've got the official plan, 없고요, 아직. But officially there is no plan. 그냥 궁금해하시면은 어느 날 재밌는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지금 쉬지 않고 있다는 것. She's such a goofball.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뭔가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실현이 됐고, 이것은 뭐 가수 인생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인생 통틀어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너무나 신기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했고, 만들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스스로, 전 스스로에게 그런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것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드는 내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앨범이라서. Because you're just naturally gifted at you. Sometimes you gotta work, though. 순정, 열정,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다 바친 뭐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것까지 앞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좋은 기억이 훨씬 많았어요. 팔레트를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 진짜 행복하다, 앨범 만들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앨범이 아닌가 싶고요. 저 스스로도 저와 좀 많이 친해지게 됐고, 저 스스로를 조금 인정해 주기로 했고, 뭐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팔레트를 들으시면서 어떤 조그만 추억을 갖게 되신 분들, 뭐 행복한 봄을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까지 다 저의 그 앨범에 일부가 된 것 같아요. Family, people that work. Yeah, 이게 너무나 like... 커다란 앨범이고, 오래오래 잊지 못할 앨범이고, 사랑스러운 앨범이고, 그렇습니다. I'll get to it at some point. 나모해, 나모해. That's TT. 자켓 pretty dope. Oh my god. This IU needs to come back. Holy. Oof, the black with the black jacket is god damn. Hold on, that's too fast. When the dream I had in my head becomes reality, palette is filled with new colors. Even. Thank you, palette. Excuse me. Another episode of IUTV Down.
and it's cool. You know, she's giving her feelings on the whole like process, I guess, of making the album and like what it meant to her to work on it with everybody, and the fact that all these people have been with her for so long, and that's why this album feels not more special, but she was saying she put a lot into it, and so but she felt like everybody worked on it with her, and so it's more special to her for that reason, more than anything else. And seeing the behind the scenes stuff, you know, just that little montage towards the end there was really cool as well. Obviously seeing some goofball pictures, seeing some pictures of her being exhausted, because doing an album, like, it's not all fun and games, but I enjoyed it. You know, IU is IU, you know. But outside of that, man, let me know what you guys thought about this one. Thanks for sticking around to the end. Cheers to you guys, and we'll see y'all in the next one.